KBS가 연말을 맞아 기획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순서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증액 계획에 대해 강원도 의회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컸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의회를 뜨겁게 달군 육아 기본수당 10만 원 인상. 강원도는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타시도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그 출생아 수가 감소폭이 완화됐다. 강원도 의회에선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통합정책이 세워져야 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 단지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줘서. 강원도민 가운데는 수당 인상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도움이 될 거란 답보다 15.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특히 육아수당 인상에 대해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좀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등 양육부담 완화와 육아휴직 등 가정친화적 노동정책 확대를 시급한 양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4개 과제 가운데 가장 후순위로 10%대에 그쳤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 엇갈립니다. 남성은 양육부담 완화에, 여성은 육아휴직 등 가정친화적 노동정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도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일 정도로 급격히 늙어가는 강원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대책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 일자리 확대라고 답했습니다. 또 노인 부양가구나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4일 동안 강원도 내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